Shiny lights and purple sky, everything so bright. 기다려왔어 지금이야. Turn off your phone and off your mind. Look at you so bright. 멈출 수 없어 지금이야. Oh, I'll take you to the moon. 네, 안녕하세요. 초레라 기사예요. 저기 칼럼 찍고 왔는데 혹시 한국 도장이죠? 누구한테요? 한국 도장 좀 주세요. 아, 예예. 네, 53번이고 그 회장님 여기서 100m만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도장이 아니야? 예, 그렇습니다. 아. 네, 회장님 53번인데 예예. 지금 73번 잠시만요. 예, 맞다. 안녕하세요. 배사장입니다. 칼럼을 16m짜리 싣고 왔거든요. 중량은 한 13톤 되고 지금 발이 3개 있거든요. 하나, 둘, 셋. 이걸 뒤집어서 실으면 앞으로 한 1.5m가 당겨지거든요. 앞으로 여기 이걸 앞으로 1.5m 더 당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 부분이 바닥에 안 걸려 가지고 이런 거를 만약에 두 개를 실는다 그러면 지금은 저기 뿔 때문에 중량이 오버돼 가지고 두 개를 못 실었거든요. 그리고 이게 좀 티수가 두꺼워 가지고 좀 얇은 거는 두 개를 실으면 지그재그로 놓으려면 지금 이 부분에서 한 칸 뒤로 밀려 여기다가 놔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칼럼만 한 17m 돼요. 그러면 뒤로 한 5m가 튀어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대략 한 18m 짐을 실은 효과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사무실에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. 아니 이거 지금 뒤로 한 4m 5m 튀어나왔다고. 그러면 사무실에서 이해를 못할 겁니다. 아니 16m 실었는데 어떻게 뒤로 6m 7m가 튀어나오냐고. 이런 철거를 많이 한 운송사는 이야기를 하면 알아요. 이렇게 지금 칼럼이 지그재그로 나가지고 앞으로 못 당겨가지고 뒤로 당겨 실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철거를 많이 안 해본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 합니다. 이거는 두 개를 실을 수가 없어요. 저게 뿔이 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보통은 저기 겹쳐가지고 실거든요. 저만큼이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두 개를 실을 수가 없어요. 무게 중심도 약간 조수석 쪽으로 쏠려가지고
상차할 때는 이쪽에 반대쪽에 7톤 지게차가 받치고 저기서 16톤으로 실었거든요. 이런 거 많이 실는 공장 가면은 이게 지게발에다가 이렇게 V자 모양을 해갖고 다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걸 들 때 그대로 이거 지금 들면 이렇게 세워지는데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들리거든요. 그러면 좀 안전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거 자주 안 하는 조그마한 공장 가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위험하게 팍팍 실거든요. 그러면은 나무에 우리 고인목에 크랙이 많이 가요. 여기도 여기 지금 크랙이 갔네. 쾅쾅 내려놓으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놓을 때 콱 넘어가면서 이렇게 찍히거든요. 아대를 좀 깔아 둘렀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냥 바로 실었거든요. 두 개 지금 이렇게 고인목을 세 개를 놨는데도 이 정도로 찍혔으면 두 군데만 나왔으면 더 찍히거든요. 이게 두꺼워 가지고 많이 무거워요. 원래 그냥 실었으면 빔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지금 1.5m 뽑아 가지고 그러니까 뒤집어 가지고 실었으면 한 이 정도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. 근데 뒤집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기 끝부분이 여기 오거든요. 여기 그러면은 차에 안 걸리잖아요. 적재하면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페인트 칠하러 온 겁니다. 여기서 페인트 칠해 가지고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. 여기는 힘을 좀 덜 받았네. 지게차 기사님이 물건을 확인하고 반대쪽으로 넘어갈까봐 7톤차 한 대 더 와가지고 반대쪽에서 받칠 겁니다. 상차했던 것처럼 7톤 지게차가 반대쪽에서 받치고 넘어갈까봐. 지금 7톤 지게차 뒤에서 작업하고 있거든요. 기다렸다가 오면 작업해야 되겠습니다.